리그 중반을 돌고 있는 현재 최근 경기에서 패배 없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21 하나생명 WK리그 12라운드 보은상무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무관중, 관중이 입장이 허용이 되면서 경기마다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보은상무입니다.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권혜미 골키퍼, 3백에는 한아름, 송다희, 김현주, 앞선의 미드필더 4명입니다. 김민진, 권한을, 심효정, 반도영, 최전방 3톰에는 배유리와 남경민, 김민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숙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고요. 김민정 골키퍼, 포백에는 장슬기, 신다명, 홍혜지, 김혜리, 그리고 앞에는 이영주, 미드필더 4명에는 최유리와 이세은, 이민아, 내넴 선수, 그리고 최전방에는 최유정 선수가 나섭니다. 전반전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판진은 우예람 주심, 양선영 1부심, 윤희영 2부심, 이마연 대기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심을 쓸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오른쪽에 보은상무가 위치를 했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은 오늘 포백으로 또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신다명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 역시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왼발 크로스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장슬기 껑충 뛰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반칙 선언 안 됐고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헤더! 자, 박스 안쪽 걷어내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살려냈습니다. 내내미 압박, 그리고 앞쪽으로 전진 패스 권한을, 자, 왼쪽 측면 한아름 왼발로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헤더 떨고 났습니다. 자, 계속되는 보은상무의 공격, 권한을 흔들면서 뒤쪽으로 내줍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보은상무 그대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걷어냈습니다. 자, 태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아, 그 장면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는 김민수 선수로 보이는데요. 감독의 보은상무였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전혀 분위기가 바뀌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 거리에서 오호! 자, 최유정 선수가 엄청난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의 센터백 라인이 하프라인 부근까지, 김혜리 그대로 빠르게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뒤쪽 들어갔습니다.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이 결국에는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유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김혜리 선수의 엄청난 크로스, 그리고 최유리 두 명의 선수가 같이 셀레브레이션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다명, 자, 끊어냈어요. 가운데 넓은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연결, 자,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한번 쳐보려고 왼발 각도, 아하! 여기서 터치를 가져가지 못했던 김민수였습니다. 최근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양팀의 선수들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은 왼쪽 벌려줍니다. 최유리, 장슬기에게, 그리고 가운데로 이민아 돌아섰습니다. 이민아 한번 접어두고 안쪽 연결, 최유정, 최유정 들어갔습니다.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유정입니다. 장슬기 선수가 이민아에게 연결, 이민아가 정말 센스 있는 패스를 주면서 최유정 선수에게 거의 정말 밥상을 차려줬거든요. 최유정 선수가 거기서 또 마무리를 또 잘 지어줬습니다.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권한을과 반도영 선수가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수비벽 앞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권한을 상당히 좋은 위치, 골키퍼는 김민정, 왼발로 감아 때립니다. 오른쪽 잡아냈습니다. 김민정의 선방. 자, 캐치를 해내는 그 과정이었을까요? 자,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김민정 골키퍼, 발빠르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정미 골키퍼가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상당히 어수선한 가운데 전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세현 두 명 사이 공을 따내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먼 거리인데요. 심효정 오른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 한 차례 치고 그대로 슛! 하하! 막아냈습니다. 자,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보여줬던 김민수였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12라운드 보은상무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인천현대제철 최유정과 최유리, 최유리의 선취골, 최유정의 두 번째 득점이 터지면서 2대0으로 앞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코치죠. 맨 로스 코치가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관전을 하고 있는데 양 팀의 경기를 보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기량을 또 확인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홈팀 보은상무, 오른쪽에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이 위치를 했습니다. 골키퍼는 김정미. 자, 주춤거림에서 오른발 때립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김민진의 엄청난 슈팅이었습니다. 또 선수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슛! 들어갔습니다. 만회 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 2대1입니다. 자, 결국에는 후반전 좋은 흐름을 유지했던 보은상무 득점을 뽑아내면서 한 점차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정민이었습니다. 준비한 세레머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경례 세레머니까지 완료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김혜리, 네넴에게 네넴 치고 들어갑니다. 네넴 속도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태클, 그리고 다시 한번 아하 연결이 되나요? 아하 들어갔습니다. 이민아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3대1입니다. 자, 이민아 선수가 혼전 상황 속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자, 경합이 있었는데 이영주가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김혜리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고 앞에는 네넴이 있는데 박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뒤쪽 가는데요. 아, 그 정면입니다. 이민아 한번 쳐보르고 이민아 슛! 하하!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이민아입니다. 가운데로 권한을 오른쪽에 김현주가 정말 높게 올라와 있고요. 한 차례 접어두고 멀리 갑니다. 김현주 그대로 먼 거리! 슈팅을 한 차례 보여주면서 이민아, 자, 터치가 상당히 좋아요. 공간으로 띄워줍니다. 속도를 붙여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려줍니다. 뒤쪽 가는데요. 그대로 때립니다. 김정미가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주어진 추가 시간 3분까지 모두 다 흘러갔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12라운드 보은상무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는 3대1 인천현대제철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확실히 정말 보은상무 그리고 인천현대제철 이 12일 동안 4경기를 펼치는 그런 빡빡한 일정 가운데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됐는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선수들이 정말 무릎을 붙잡고 또는 앉으면서 오늘 체력을 정말 다 소진했다는 것을 보여줬던 양팀의 경기였습니다. 자, 홈팀 보은상무는 다음 경기 또 한 팀의 강호죠. 경주한 수원을 만나게 되고 인천현대제철은 화천 K스포를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경기가 이제 또 펼쳐지게 됐고 그 다음 경기 그리고 그 다음 14라운드까지 펼쳐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휴식기라도 볼 수 있겠지만 정말 또 선수권 대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남아있는 경기 일정도 또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12라운드 인천현대제철 우리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모든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